그럼 그러네. 세계 최고의 수족관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황홀했던 지중해와 참다랑어의 향연. 눈과 마음으로 담은 그 바닷속 풍경이 내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채 동이 트지 않은 이른 새벽, 짙은 어둠을 뚫고 반짝이는 불빛을 따라 한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몰타에서 가장 맛있기로 소문난 몰타 전통 빵집입니다. 빵을 만드느라 분주한 사람들. 막 구워낸 빵에서 흘러나오는 향기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빵이 지금 막 나왔는데 짝짝짝 이렇게 막 갈라지는 소리가 들려요. 푸티라라는 몰타의 전통빵인데요. 담백한 맛이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겉에는 쿠키 같아요. 바삭바삭거리고 안에는 부드럽고 고기가 섞이니까 쫄깃쫄깃한 그런 느낌까지 나네요. 몰타의 빵은 재료도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밀가루에 물과 효모, 소금을 섞어 발효시킨 뒤 화덕에서 구워내면 끝. 비밀은 이 화덕에 썼는데요. 화덕에서 빵을 구우면 재료의 안쪽부터 익어가기 때문에 식재료 고유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합니다. 120 years. I think this is the secret of your bakery. No, no. The secret is the mixing. How you mix the bread. 120년 동안 한결같이 고유의 맛을 지켜온 화덕보다 더더욱 중요하다는 반죽의 비밀. 반죽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 5시간. 숙성시킨 반죽 덩어리를 일정한 크기로 툭툭 잘라내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아무래도 이 집 빵 맛의 비밀은 제빵 장인들의 노련한 손끝에 달렸는 것 같습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론 어림도 없는 일. 아, 이 임팩트 친 것 같습니다. 역시 전문가 다르네. 반죽의 배합과 시간에 따라 맛이 결정되는 거죠. This we cut it. What we want to do? 지혜창 call them 지혜창 long ones, or big ones and small ones, and then we left them about 1 hour. And then we put them in the oven. 이게 상당히 간단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상당히 맛있는 빵이 만들어진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간판도 없이 24시간 빵을 구워내는 이 집은 사실 몰타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입니다. Because it's so good. That's why I come here. They do it special. Every morning, Monday till Saturday, I pass from here, I buy fresh bread. And evening, I pass again to buy another one. Every day, I buy two bread. 밀가루 반죽부터 노릇노릇 맛있는 빵이 구워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총 5시간.
이렇게 매일 아침 구워낸 건강한 빵은 몰타 곳곳으로 배달됩니다. Five times. Mm. And then we have the shops. That's another delivery. But we deliver door to door as well. 배달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구워진 지 12시간 이내에 모든 빵은 배달이 완료됩니다. 그때 갑자기 경적을 울리는 일레임 씨. People are a bit frightened now when they see you because they won't know what it is. Oh, 빵 배달 차가 울리는 경적 소리에 집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하나 둘 차 주변으로 몰려드는데요. 때로는 집으로 직접 배달해주기도 하는데요. 줄 달린 바구니에 돈을 넣어 내려보내면 다시 거스름돈과 빵을 넣어 올려보내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벌써 25년 동안이나 일을 해왔다는 일레인 씨. 매일 아침 좁고 구불구불한 몰타 골목을 차로 운전하며 빵을 배달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I like because you have contact with people. There are people that won't be that nice, you know. But that you can find everywhere. Eh? It's not only in our job. The worst part of this job is when it's raining because you still have to deliver. You can't say you're gonna leave it for tomorrow, you know? Because people are still waiting for you, you know? 120년 동안 한결같이 손으로 직접 구워 만드는 소문난 동네 빵집의 맛. 빵 하나에 담긴 몰타 사람들의 옛것에 대한 고집과 철학에 새삼 감탄했습니다. 그건 바다 위에서 먹은 참치회 한 점과 더불어 뿌리칠 수 없는 지중해의 맛이었습니다. 자체만으로도 되게 힘들었습니다.